반갑습니다. 서원산 인공지능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역전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 역전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974년도에 페얼 베보스라는 박사과정 학생이 역전파를 처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전파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1974년도 이전에는 그 XOR이라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또 유명한 수학자가 XOR 문제는 신경망을 풀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인공신경망이 쇠퇴기를 가게 됩니다. 이 XOR 문제가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제 기억에 뭐 이렇게 해서 OXE 간단하게 이걸 풀어내는 문제인데 인공지능이 못 푼다라고 수학자가 이걸 증명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암흑기를 맞아오는데, 그 당시에 폴 베버스라는 그 대학원생이 1974년도에 역전파를 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인공지능의 발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역전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전파라는 것은 뭐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파가 역으로 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리적 직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파는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파가 가서 뒤로 역으로 치는 이 현상을 역전파라고 합니다. 역전파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물리 파동에서 나온 거예요. 물리 파동에서 어떤 전파가 가다가 끝에 가서 말단에 가서 부닥치면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단에 있는 부분이 움직이면 그대로 오지만은, 말단에 있는 부분이 하단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전파 파형이 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인공지능에서 역전파가 말단 부분이 움직이게 되어 있느냐, 고정되어 있느냐, 이게 궁금한데, 아마 수학자들이 여기 움직이게 좀 역전파를 만들어 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오류가 그대로 전달되지, 만약에 거꾸로 되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상쇄돼가지고 역전파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단 부분을 어떻게 고정시켜 놨는가,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고정시켜 놨는가, 그것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게 역전파인데, 다시 인공지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게 로스 오브 펑션인데, 이 로스 오브 펑션을 최소화하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로스 오브 펑션에서 사용되는 게 MSE나 전문의 했던 크로스 엔트로피 개념으로서 로스 오브 펑션을 정하고 있습니다. 로스 오브 펑션이 뭔가? 로스 오브 펑션을 정한다는 것은 아주 인공지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최소화하는 건데, 로스를 모르면, 로스를 정의하지 않으면 풀 수 없기 때문에, 로스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MSE로 정의하는가,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하는가, 이게 인공지능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럼 로스가 도대체 뭐냐를 생각해 보면, 컴퓨터라는 건 간단합니다. 컴퓨터라는 건 간단한데, 로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정답이 있다. 정답이
정답이 A 포인트고, B 포인트가, B 포인트가 예측값이라고 하고, 혹은 뭐,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컴퓨터라는 거는 이 예측값을 정답으로 가져가는 이 행위를 무수히 반복하는 게 컴퓨터인데, 요 차이, 정답과 예측과의 차이를 우리는 로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답과 오답과의 차이, 요 거리를 볼 때는 이제 MSE 분포일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과 오답의 이 로스를 define 정해줘야지 어떤 문제를 풀어진다. 이게 저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로스 펑션 어떻게, 로스 펑션이 뭐냐 도대체. 로스 펑션 어떻게 정의했느냐. 로스 펑션을 어떤 식, MSU로 정의했느냐, 크로스 센터로 정의했느냐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시작,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이 있는데, 이 로스 펑션만 가지고, 그럼 로스 펑션이 MSE나 크로스 엔트로피 두 가지밖에 뿐이냐? 다른 것도 뭐,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냐? 뭐, L1, L2,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하여튼 그래서, 로스 펑션을 이제 자꾸 이걸, 좀 우리가 수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스 펑션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신경망에 들어가 있는 이 파라미터 W 값들을 정의해 주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저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뭐 다 대부분 아는 사람도 있고 인공지능을 처음 접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데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신경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차이가 로스 펑션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W 값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W 값이 로스를 최대화되도록 막 흐트러 가지고 맞춰내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W 값을 찾아라. 도대체 W 값은 뭐냐? 매트릭스가 되든지 이런 건데, W 값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W는 뭐냐? 이게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로스 펑션을 정의해놓고 W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로스 펑션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서 역전파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수학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이런 식으로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X에 대해서 Y 값이 존재할 테고, 예측 값이라는 것은, 델타만큼 움직여 갔을 때, 여기에서 Y 다시, 혹은 뭐 Y 해시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 y'는 y 플러스 이 기울기가 dx분의 dy의 움직이는 거리 델타 x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간단한 고등학교 1학년 식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찾아가는데 기울기를 가지고 한 시대 움직였을 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들어간다. 기울기니까 미분값이 들어간다. 미분값이. 저 그레디언트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 로스 펑션에 대해서 저 W와 B해 가지고 미분값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분값을 알아가지고 하면은 W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면은 이 수식과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어떤 때는 저 용어를 loss of function이라고 쓰기도 하고 cost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이거 뭐 다른 데서 인용해 온 저 책에서 보면은 이 cost라고 표현시켰는데 이거 loss of function과 같은 말입니다. 왜 cost로 쓰냐 그 생각을 해보니까 loss of function이 크면은 전기값이 많이 드니까 cost가 많이 드는가 봐요. loss가 크면은 전기값 파워가 많이 드니까 비용을 비용이 든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미분값을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게 이제 이 x축을 갖다가 w값으로 보고 y축을 로스 펑션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낮은 로스 값이 가장 낮은 쪽으로 찾아오는데 그러려면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경사면이 기울기가 그레디언트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 역전파의 의미가 뭐냐? 보시면 이거 뭐 수학도 잘하는 건 좋지만 물리적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경망이 이렇게 있으면 간단하게 있으면 인풋이 들어가가지고 아웃풋이 나온다. 이게 신경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인풋 시그널을 줬는데 튀어나와가지고 역전되가 돌아온다. 이게 역전파라는 거예요. 역전파. 그러면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인풋을 줘가지고 아웃풋을 막고 다시 돌아와서 이게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 아웃풋과 인풋의 차이. 아웃풋과 인풋과의 차이. 이걸 갖다가 로스라고 생각을 우리가 추정을 하면, 상상을 하면, 인풋하고 사실은 로스 펑션이 아웃풋과 인풋의 배경이 아니고, 첫 번째의 아웃풋과 두 번째 아웃풋의 차이가 로스 펑션이 됩니다. 왔다 갔다 요런 건데 하여튼 뭐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갖다가 로스 펑션을 보고 왔다 갔다 해서 이 두 개를 맞춰내라 하는 게 저 그레디언트 방법이에요. 역전파 방법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는데 옛날에는 뭔가 하면은 이걸 인풋과 아웃풋을 맞춰가는데 여기서 인풋을 쏘면은 오케이, 알았어. 다시 또 랜덤하게 또 쏘는 거 알았어. 계속하고 알았어. 이게 뭘, 이게 시그널이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피드백이 안 되니까, 풀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 받은 정보를 그대로 역으로 해서 다시 출발하고 이렇게 역전파가 돼서, 그래서 역전파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1974년도, 이 문제를, 역전파 문제를 가지고, 역전파를 1974년도에 역전파의 방법으로서 신경망을 해석함으로써,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부흥기를.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확 성장해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건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뭐, 좀 현실하고는 좀 실제 뇌하고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과연 실제는 이 뇌의 신경세포는 역전파를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제가 알기로는 신경망은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렇게 해서 뭐 수용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한 방향으로 막아서 역방향으로 안 간다고 신경망은 알고 있는데, 이 역전파가 신경망을 잘 해소하고 있나? 이게 신경망하고 맞나? 역전파가 신경망하고 실제 신경망하고 맞나? 궁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신경망은 원래 이론대로 보면 세포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역방향이 없는데 역전파가 되냐?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역전파가 생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역전파 문제가 미분 값을 필요로 한다.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을 갖다가 미분해서 파라미터 W나 B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이걸 최소화하는 값으로 간다. 물론 로스 펑션 어떻게 할래? 이 문제는 로스 펑션은 MSI, 그로스 엔트로피 등등에 또 덧붙여 보정항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로스 펑션을 정하고 미분하라. 이게 인공신경입니다. 그러면 이 미분값이니까 경사면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로컬 미니멈에 걸리면 이 다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어서 딱 걸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면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야 되는데 이어서 걸려버려 넘어가지는 못해요. 이게 경사각과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에요. 가장 취약한 어떻게 하면 이 로컬 미니멈을 탈출해 놨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컬 미니멈 빠져버리면 글로벌 미니멈 못 간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은 이 산꼭대기에서 타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여기서 딱 안착돼 버리면 얘는 여기 값이고 잘못 내려가고 일로 가버리면 출발할 때 일로 가버리면 낙동강으로 가보고 일로 가면 금호강으로 가보는 거예요. 출발점 잘못돼 보면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그 취약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낮은 데를 찾아온 방법이 산꼭대기에서 경사면을 타고 쭉 내려오는 것이 일로 갈 수, 낙동강으로 갈 수도 있고, 금호강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뒤로 가서 한강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역전파의 취약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스타트 포인트를 하나로 하지 말고 두 개로 해서 여러 개로 해가지고, 일로도 하나 보내보고, 일로도 하나 보내보고 해가지고, 더 작은 놈 찾으면 되지 않느냐. 좋은 방법이죠. 동감합니다.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두두두둑 떨어뜨려가지고, 찾아가면 됩니다. 이게 하여튼 그레디드 시스템 방법은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아주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신경망의 로스 펑션은 WB, 그 신경망의 파라메타 WB에 대해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미분 가능해야 그레디드 디센터 역전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로스 펑션이라는 게 어떻게 미분 가능하다는 게 연속된 이런 건데, 로스 펑션이 꼭 이렇게 미분 가능해야만 되느냐, 로스 펑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라 하는 그런 가정을 안 줬단 말이에요. 어떤 데 보면, 이 산을 내려다 보면은, 오르다가 절벽이 있단 말이에요, 절벽이. 이러다가 또 뭐 올라가다가 절벽이 있으면 이 부분은 미분 불가능이래요. 미분 불가능. 이 부분 미분 불가능이에요. 즉, 로스 펑션이 절벽을 만나면 미분 불가능입니다. 로스 펑션이 꼭 컨티뉴스, 산이 꼭 뭐, 미달이라는 부분 없잖아요. 절곡도 있고 계곡도 있으니까 미분 불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역전파라는 게안 먹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있는데, 미분 불가능한 영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에는, 지네틱 알고리즘을 씁니다. 지네틱 알고리즘. 지네틱 알고리즘에는 역전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어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아무데나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네틱 알고리즘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봐야 된다. 지네틱 알고리즘은 주로 로봇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많이 쓰는데, 언젠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역전파 방법하고, 지네틱 알고리즘하고 같이 섞어서 써야 될, 쓸 겁니다. 지금도 그래 쓰고 있고, 지네틱 알고리즘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쉬운 거니까, 이게 뭐
하시는 김에 같이 지네틱을 우리도 같이 병행해서 좀 봐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뭐 전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전파라는 거는 이제 1974년대에 생기는 해결한 문제고, 그래 이제 파동이 이제 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요 아포탄에서 요걸 묶고 나느냐, 이거 움직이기는 무빙 월이냐, 요 픽스드 월이냐, 요게 좀 궁금해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걔들이 다루고 있는지, 그걸 궁금하고. 그래서 로스 펑션이 이제 저 이렇게 정의되는데, 미분값으로 정의된다. 로스 펑션을 잘 정의해야 된다. 그리고 저 W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게 역전파예요. 그게 역전파예요. 그러면 이제 경사면 타고 내려오는데, 경사면 타고 내려오는데 로컬민이 빠진다. 로컬민이 빠진다. 어떻게 피해갈래? 이제 이건 이제 이니셜 값을 잘 잡아야 된다. 랜덤하게 잡아가지고 비교해서 미니멈으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신경망은 WB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역전파를 쓸 수 있다. 그건 로스 펑션이 미분 가능한 것만 있나? 절벽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고민 좀 해봐라. 다른 방법은 없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지네틱이라고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뭐 철학 강의인지 뭐 물리 강의인지 모르겠지만, 뭐 인공지능 강의인지 모르겠지만, 역전파라는 게 그렇게 된 거고, 역전파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했는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좋은 강의,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게 많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 다른 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역전파를 갖다가 그냥 패키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태 역전파를 수학적으로 이해 안 해도 물리적 개념을 알고 있어도 뭐 쓰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역전파를 모른다고 인공지능 못하는 거 아니니까. 역전파 수학에 들어가보면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것도 따라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은 뭐 꼭 그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못한다 이건 아니니까. 역전파라는 것은 정보를 왔다 갔다 주고받았다 이 정도만 알고 빨리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달 내용은 대충 된 것 같고, 다시 돌아가서 인공지능은 뭐냐, 인공지능은 뭐냐, 이 속에 있는 WB 값을 맡아내는 거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린애 하나를 키우는데, 네가 이걸 보고 나비라고 보고 나비라고 말해달라. 어린애를 하나 키우는 거예요. 어린애는 어린애인지 로봇인지 뭔지 하나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애의 뇌 구조는 WB로만 구성된 선형적인 것들이 모여가지고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수학이에요. 이런 수학인데, 그리고 이 신경망이 바둑을 잘 두는 신경망, 아니면은 또 단백질 구조를 푸는 저 신경망, 주가를 예측하는 신경망, 이렇게 요 신경망을 하나 잘 만들어 보라 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이걸 학습을 바둑을 시키면 바둑을 하는 거고, 주식 프로그램 하는 거고, 어느 내추럴 랭귀지를 하면 내추럴 랭귀지를 하는 거고, 이 신경망 학습을 잘해라. 그 신경망을 여러 개 해서 묶어놓으면 어떻게 할래? 여기 AGI라는 게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General. 보통적으로 아무거나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과학도 하고 모든 걸 다 푸는 거. 이게 저 AGI가 인공지능이 꿈꾸는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말한 인공지능은 제너럴 하지 않고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바둑만 바둑, 뭐만 돼요. 뭐 주식 프로그램, 제어만 요것만 하는 건데, 향후에는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제너럴한, 이러면 거의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는데 역전파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뇌라는 이렇게 생긴 것이고, 또 세포를 보면은 세포를 잘 보십시오. 이거 머릿속에 잘 각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뇌 세포를 보면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경망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신경망이라는 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신경망 연결됐단 말이에요. 신경망이 됐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여기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보면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입체적으로 신경망이
경쟁신경망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경망이 이 신경망이 이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은 여기 생물학적 뇌 인간의 뇌세라는 얘가 어디로 이 나온 신경망이 어디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돌아가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이 신경망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의 뇌는 그래서 병렬치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보면 딱딱 인지방금만 움직이는데 실제 신경망은 어디로 연결될지 모른다. 자기 필요한 대로 다, 몸한 대로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측면을 잘 보셔야 된다. 즉, 바꿔 말해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디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신경망이. 우리는 뭐 이렇게 하지만, 신경망이 어디로 연결될지 모른다. 또 어느 게 아프신지도 잘 모르겠다. 이게 나와서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다. 이게 신경망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네트워크를 붙이고 싶은 대로 붙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붙이고 싶은 대로 붙여도 문제가 없다. 이건 워낙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드리면 요즘 최고 많이 나오는 게 어텐션 모델이라는 건데 이걸 보면 RNA를 써가지고 RNA를 이렇게 써가지고 또 뭐 RNA를 또 이 방향으로 가는 RNA는 있고 바이디렉션을 해서 이 뒤로 가는 RNA는 있고 또 이거 붙여갖고 하는데 이렇게 막 연결을 막 시켜서 소프트맥스 치고 막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뭐냐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이거 되게 이렇게 대체하면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볼게 신경망에 비하면 쉽다는 거예요. 신경망에 비하면. 어텐션 모델이 지금 굉장히 좀 하단 이슈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뭐 신경망을 붙여놨는데, 뭐 회로가 막 이렇게 막 가는데, 그래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텐션 모델을 어떻게 개발했을까? 어떤 아이디어에서 이걸 가져왔을까?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신경망을 딱 보는 순간, 신경세포를 보는 순간, 이거는 뭐,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텐션 모델, 뭐, 공부 뭐, 좀, 저도 하고 있는데, 뭐, 좀 어렵긴 한데, 뭐, 그걸 별로 뭐, 다들 뭐, 하나씩 따라가 보면 어렵지 않다. 그냥 선만 연결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싶은 말은, 신경망이 어딘가에 붙을, 아무 데나 붙을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망이 이렇게 있으면, 신경세포가 있으면, 아무 데나 붙을 수 있다, 이걸. 문제는, 답만 구하라. 답만 구하라. 아무 데나 붙을 수 있다. 여러분들 하시면, 아무 데나 붙여가지고, 좋은 신경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텐션 붙인 사람들이, 어텐션 한 사람들이, 아주 뭐, 기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은 뭐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료들은 유한골지킴이라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